자, 글로벌 주식 속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리서치팀의 유동원 이사, 오늘 정나영 연구원 함께 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저금리 시대에 있어서 적극적인 주식 투자 가능성, 그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관련해서도 유럽 시장 어떻게 더 투자할 수 있는지 잠시 후 체크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그럼 현재 가장 많이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금리 인하 부분에 있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 시장에서 보면 ECB 드라기 총재가 최근에 어떠한 발언을 했는데 그 발언에 대한 의미를 좀 파악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자, 요즘에 너도 나도 중앙은행장들이 다 금리 인하하겠다. 뭐 돈 풀자. 네. 자, 우리 다 같이 악수하고 왕창 풀자. 네. 뭐 이런 식입니다. 거의. 그래서 우선 제일 먼저 사실은 중앙은행 중에서 그 인민은행장이 먼저 얘기를 했었죠. 네. G20 재무장관 회의가 있었을 때 우리는 경기 둔화가 일어났을 때 막아낼 정말 여력이 크다. 네. 금리 내릴 수도 있다. 뭐 앞으로 추가적으로 지준율도 내릴 수 있고 여러 가지 부양정책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먼저 했었고요. 자, 그리고 나서 지난 18일이었습니다. 드라기 총재가 ECB 회의를 하면서 자, 나온 내용을 보면 좀 상당히 뭐 세게 얘기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보면 몇 달 전 예상했던 것보다 더 오랜 기간 동안 부진한 경제 지표가 나오고 있다. 그래서 안주할 여지가 없다. 통화정책 상당한 부양책으로 가야 된다. 뭐 이렇게 뭐 대놓고 이제 풀겠다 얘기하는 그쵸.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너 왜 그러니? 뭐 이런 얘기도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돈 풀어야 된다. 통화정책에 있어서 이렇게 되면 환율을 깨트리는 게 아니냐, 유로를. 그래서 수출에 있어서 우호적인 자리를 가져가려고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 나오는 거죠.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이렇게 경기 부양을 해야 된다, 통화를 풀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 보니까 지금 상당히 많이 이 마이너스 수익률 채권 규모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차트 한번 보시면 과거에 가장 높았던 때 2016년, 17년 사이죠. 네. 자, 이때보다도 더 높이 지금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마이너스 수익률 채권이 사상 최고치를 만들고 있고요. 지금 유럽의 금리, 특히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예 그냥 마이너스로 갔습니다. 금리 자체가. 그래서 예금을 하면 돈을 잃는 거죠, 사실. 그래서 이런 상황에 유동성 부여가 지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 정말 유동성은 풍부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뭐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이제 우리나라까지 금리 인하, 그러니까 뭔가 부양책을 계속해서 써야 할 만한 그런 여건들이 마련되고 있는 가운데 다들 약간 이제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제 미국 쪽 봐야 되는데 FOMC 회의 그리고 나서 발표된 내용들을 보면 시장에서 지금 환호를 하고 있잖아요. 어제 뭐 S&P 500 지수 최고치까지 올라가고 이 발표 내용을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맞습니다. 자, 우선 금리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네. 그 계속적으로 이제 발표가 나오기 전부터 미 10년 국채 금리는 큰 폭으로 하락을 했죠. 지금 연초만 하더라도 2%대 후반이었죠. 그리고 작년 3, 4분기 말, 4, 4분기 초는 3%대 초중반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이 하락한 거죠. 네. 엄청난 채권의 가격 상승이 있었다. 금리가 빠지면 당연히 채권 가격은 상승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채권 들고 있었던 사람들은 미국 채권만 들고 있었어도 지난 6개월 동안에 수익률이 8%가 넘어요. 국채를 들고 있는데 그런 수익률을 낼 수가 있다. 상당히 놀라운 거죠. 어쨌든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는 2%가 잠시 깨지기도 했었습니다. 지금 이제 2%대 수준까지 내려와 있고요. 네. 역대 최저치는 1%대 후반, 그러니까 1.7, 1.6 몇 이 정도 나왔었으니까 물론 좀 더 내려갈 수 있는 여력은 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자, 이렇게 금리가 하락하고 있는 이유는 당연히 이번에 회의록에서 이번 FOMC 미팅에서 나왔던 내용을 보면 뭐 당연히 파웰이 당연한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약간 독립성을 잃는 것 같은 자, 트럼프 자, 너 할 대로 다 해라 하는 정도의 세기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무슨 얘기냐. 물가가 예상보다 낮다. 안 올라갈 것 같다. 그러니까 너무 물가에 집착 안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 미중 무역 전쟁 이슈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했다. 이게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따라서 경기 둔화가 일어날 수 있으니 우리가 선제적으로 반응을 해야 된다.
그래서 금리를 아예 내리겠다고 그냥 얘기를 한 거나 마찬가지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내용을 보고 있으면 실질적으로 경기 둔화가 정말 크게 일어나고 있지는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만큼 금리를 인하해야 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자, 이게 사실은 미 연준이 얘기하기 전에 다른 중앙은행들이 먼저 얘기를 했기 때문에 똑같이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장은 어떻게 보면 제가 과거에 98년부터 2000년에 있었던 닷컴 버블 시기 그리고 미 연준이 세 차례나 금리 인하를 했었던 시기 유동성 부여와 함께 이 거품이 만들어졌던 시기와 비교를 많이 하는 걸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지금은 이제는 미국뿐만이 아니라 모든 전 세계 중앙은행이 다 똑같은 일을 하고 있다. 자, 그래서 이번에 거품에 대해서는 사실 어느 정도일지 참 궁금합니다. 그 어느 정도일지는 뭐 계속해서 저희가 시장을 추종하면서 관련된 부분을 언급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금리 인하 관련해서 금리 부분에 관련해서도 이 부분도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장당의 금리 차가 확대되고 있는 이 상황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중앙은행이 그만큼 더 적극적으로 돈을 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 경제가 둔화가 되면 장기금리가 떨어지죠. 네. 근데 그 떨어지는 속도보다도 단기금리의 떨어지는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에 장단기차가 지금 확대가 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매번 얘기해 드렸지만 장단기금리차가 10년과 2년 차, 그러니까 국채입니다. 미국 국채. 이 차이가 0%에 도달하고 나면 그리고도 좀 시간적 여유가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도달할 기미가 안 보입니다. 제일 많이 떨어졌을 때가 0.13% 정도까지 떨어졌었죠. 지금 단기금리가 급격하게 하락하다 보니까 지금 벌써 0.29%까지 또 확대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를 또 한 차례 인하를 하게 되면 제가 볼 때는 단기금리도 또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까지 간다면 실질적으로 이 0%에 도달하는 시기가 올해 연말까지는 안 일어날 것 같고요. 만약에 미 연준이 두 차례 금리를 인하를 한다면 그때쯤 되면 아마도 0% 도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언제쯤 될까 했을 때 연말이나 내년 상반기 1, 4분기 정도 될 것 같다라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 우리가 흔히 걱정하고 있는 이 리세션, 그러니까 경기 침체 이 우려는 아직까지는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가운데 있어서 이제 시장의 움직임을 좀 대입해서 봐야 될 것 같은데 이제 간밤에 S&P 500 지수가 사상 최고치 다 지금 최고가까지 올라가는 모습 뭐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64포인트 하루 만에 0.8% 강세 보이면서 그 4월에 기록했던 최고치까지 또 바짝 따라가고 있습니다. 네. 이 장단기 금리차 변화 추이를 보면서 미국 증시의 고점을 좀 예상해 본다면 고점 형성되는 구간은 과연 언제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네. 지금 금리 인하를 전체적으로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거품을 만드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거품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빠르게 일어나고요. 그리고 보통 2년 정도 지나면 거품이 붕괴가 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역사가 그랬듯이 처음으로 장단기 금리차가 0% 도달하고 나서 실질적으로 고점이 형성됐던 구간을 보면 1979년도 이후에 1980년도 초반까지 보면 그때는 상당히 긴 기간이 걸렸습니다. 2년 3개월 이상.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번이 1980년대 후반인데 이때가 1년 9개월이 걸렸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 두 차례 그러니까 닷컴 버블이 있었던 시기 그리고 또 그 이후의 시기 산업재 버블 있죠. 이때는 대부분 보니까 0% 도달하고 나서 어느 정도까지 걸렸냐면 약 1년 10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면은 차트가 굉장히 이 전에 닷컴 버블이 일어났을 때 시기하고 좀 비슷하죠. 그러니까 큰 폭의 하락을 계속하다가 네. 계속 낮은 구간에서 오랫동안 유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구간이 오랫동안 유지가 또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나서 고점 형성이 2년 뒤에 0% 도달하고 그러니까 사실 올해 연말에 0% 도달할지 내년 상반기 0% 도달할지 내년 연말에 0% 도달할지 그건 잘 모릅니다. 옆으로 계속 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것이 도달이 되고 난 이후에 2년 뒤니까 뭐 2021년 말이 될지 2022년 말이 될지 뭐 그건 잘 모르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거품을 만들어내는 시작시기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거품 속에서 이게 거품이라고 하니까 사실 부정적으로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긍정적인 거품을 말씀드리는 거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거품 가운데 우리 시청자분들도 또 미국 주식, 중국 주식, 뭐 글로벌 시장 투자해서 수익을 내셔야 될 텐데 지금 상황에서 또 점검해 봐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사님께서 항상 그 세 가지 포인트 네.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게 네. 세 가지 모두 충족이 아니라 한 가지만 충족돼도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세 가지 지금 어떤 상황인지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금리 인하가 한 가지였었죠. 네네. 네. 그리고 경기 선행 지표가 돌아서는 게 하나가 있었고 그다음에 미중무역 협상 타결이죠. 이게 가장 먼저일 줄 알았는데 근데 금리가 먼저 옵니다. 네. 자 그리고 결국은 금리를 내릴 수 있는 환경이라는 것이 이 차트에 보시듯이 인플레이션이 전혀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상승장을 만들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그러면 갑자기 마무리를 하셨네요. 그러면 이제 관련해서 우리가 유럽 시장 투자 이야기 계속해서 드렸는데요. 오늘 배당 관련된 이야기도 지금 사실 금리나 저금리 안에서의 배당 투자 이야기는 뭐 국내 증시도 그렇고 글로벌 증시도 그렇고 계속해서 나오는 키워드입니다. 관련된 ETF와 또 유럽 시장에서 종목 몇 가지 확인해 볼 텐데 첫 번째로는 배당 관련된 ETF 먼저 정다현 연구원이 소개해 주시죠. 네. 네. 첫 번째 소개해드릴 ETF는 ProShares S&P 500 Dividend Aristocrats ETF입니다. 이름 너무 기네요. 네. 설명드리면 네. 미국 배당 성장주 중에서도 적어도 25년 이상 배당금을 증가시켜온 기업, 즉 다시 말해서 배당 귀족주라고 불리는 종목에 투자하는 테마 ETF입니다. 네. 그래서 티커도 노블이라고 노블. 지어져 있죠. 네. 네. 이 지수가 추종하는 기초 자산이 S&P 500 Dividend Aristocrats Index인데요. 이 지수는 S&P 500 종목 내에서 과거 25년 이상 배당을 증액했고 또 일정한 유동성 조건을 만족시키는 57개 종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 이 ETF를 봤을 때는 운용 보수가 0.35%로 비교적 저렴한 운용 보수로 미국 우량 배당주에 한 번에 투자 가능하다는 점이 긍정적입니다. 1990년 1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이 ETF의 수익률을 분석해 봤을 때 기초자산의 수익률은 S&P 500 지수를 1.5배 상회했고 또 배당금을 재투자하는 토탈 리턴의 지수를 봤을 때는 S&P 500 지수의 수익률을 3.3배나 상회했습니다. 또 아시아 외환위기, 닷컴 버블, 글로벌 금융위기, 유럽 재정위기 등의 위기 속에서도 25년 이상 배당금을 증액해 왔다는 것을 볼 때 안정적인 재무관리 그리고 주주가치 재고의 증거라고 분석이 됩니다. 따라서 기초자산은 약세장이 나타났던 2002년, 2008년, 2018년 S&P 500 대비해서 하락폭이 축소시킬 수 있는 투자 종목이었습니다. 이러한 기업들은 향후에도 성장을 꾸준히 이끌어갈 기초 체력을 갖췄다고 해석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최근 미중 무역 분쟁이 장기화되면서 글로벌 투자 심리가 우려해서 뭐 공포로 넘어가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런 시기에 배당주 투자는 적어도 주가 하락을 견뎌낼 수 있는 심리적 안정감을 부여해 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그 중에서도 배당 성장주는 배당 그리고 배당의 성장을 동시에 추구하는 기업들에 집중 투자하는 만큼 장기적인 투자처로서 매력이 상존한다고 생각됩니다. 네, 첫 번째 미국의 배당 귀족주에 투자하는 ETF 확인해 봤고요. 다음에 도 이제 관련된 ETF 배당 관련된 건데 이번에도 이름이 기네요. 네. 뱅가드 디비든드 어프리시에이션 ETF입니다. 네. 티커는 VIG이고요. 미국의 대형주 중에서 배당 성장주들로 구성된 ETF입니다. 나스닥 US 디비든드 어치버 셀렉트 인덱스를 추종하고 있습니다. 기초자산은 나스닥 지수 내에서 연간 배당액을 10년 이상 증액시켜왔고 또 리츠를 제외한 184개 기업을 시가총액으로 가중하여 구성하고 있습니다. 구성 종목 대표적인 것을 보면 마이크로소프트가 뭐 4%가 넘고 또 비자, P&G, 월마트 등을 편입시키면서 산업재 및 소비재의 비중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부분 주주 친화적인 배당 정책으로 유명한 기업들인데요. 월마트의 경우 2000년 이래로 분기별 현금 배당을 꾸준히 지급하고 있고 또 P&G와 존슨앤존슨은 연속 50년 이상 배당을 증액해온 회사들입니다. VIG ETF의 분기 배당액을 합산한 연간 배당액은 2009년부터 지속 성장했는데요.
또 2018년 연간 배당액을 보면 주당 2.04달러를 기록하면서 나스닥 지수 구성 종목들의 연간 배당액을 시가총액으로 가중한 값이 1.02달러인 것을 크게 상회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또 1년 최근 1년, 3년, 5년 배당 성장률을 보더라도 13.8%, 뭐 6.7%, 8.5%로 나스닥 지수의 배당 성장률을 크게 상회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 미중 무역 갈등이 격화되었던 한 달간의 수익률이 3.1%로 글로벌 지수가 2.4% 상회한 것에 비해서 양호한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제는 종목 두 가지를 저희가 시간 관계에서 좀 간단하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종목, 뭐 많이들 익숙한 기업이실 것 같습니다. 알리안츠부터 볼까요? 네, 알리안츠는 글로벌 보험 및 금융 서비스 업체입니다. 전 세계 70여 개 국가에서 9,200만 명의 이상의 고객들에게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보험 부문에서는 손해 상해 보험 그리고 생명 건강 보험 부문으로 구분되는데 이 두 부분에서 모두 선두적인 입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자산 운용 부문에서 자회사 알리안츠 GI 핀코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최근 비용 감소를 통한 수익성 개선이 나타나고 있고 재무 건전성 역시 솔벤시 2 비율을 180에서 220% 내외에서 관리한다고 밝히면서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 이것과 관련해서 솔벤시 2 비율 관리 범위를 초과하는 잉여에 대해서는 2017에서 2018년 동안 총 60억 유로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하고 이후에 소각하는 방식으로 주주 이익까지 확대하고 있습니다. 올해 2월 새로운 자사주 매입 프로그램을 발표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알리안츠의 주가 상승 기대감이 높아져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SAP도 봐야겠죠? 네, SAP는 산업용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해당 소프트웨어의 사용에 대해서 컨설팅 그리고 교육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다국적 업체입니다. 1972년에 5명의 IBM 출신 엔지니어들이 설립했는데 이 사명 SAP는 시스템의 분석 및 프로그램 개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소프트웨어 기반이 클라우드로 전환되면서 클라우드 기반 소프트웨어 관련 매출이 동사 실적 성장을 견인하고 있고 또 이런 추세가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원관리 그리고 고객 경험관리 소프트웨어 시장에서 점유율 1, 2위를 차지하고 있는 선두 기업인 만큼 향후 적극적인 클라우드 기반 소프트웨어 시장 확대에 대비하면서 이에 따른 클라우드 시장 성장에 따른 수혜마저 기대되는 기업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정다은 연구원과 함께 종목 두 가지 또 ETF 종목까지 확인해봤습니다. 고생하셨어요.